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뭘 갖다 강의하냐면 이제 소방설비 기사를 갖다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될그 기초 수학에 대해서 자, 오늘은 이제 다뤄볼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기본 단위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할 테니까 처음 입문하신 분들 잘 보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 많이 쓰니까 요 정도만 하시면 수학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등장하는 게 주요 단위예요. 이런 것들인데 아마 이거는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면서 소방 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전기사 공부할 때도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물리랑 그리고 단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호로 L자 쓰는 거는요, 자, 길이예요. 렌스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MKS 단위계는 미터라고 읽어요. 그리고 자, 단위 구분할 때는 이렇게 M자를 다 구분 단위 안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M자, 자, 매스예요. 질량입니다. 자, 기본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킬로그램. 그 kg로 표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t, 타임의 약자죠. t로 표현되는 거. 자, 단위는 세컨드입니다. 촌데 예전에는 요걸 갖다가 뭐로 썼냐면 SEC로 썼어요. 그랬다가 국제 단위가 바뀌면서 자, 뭐만 표시한다? S만 표기합니다. 이게 초예요. 자, 네 번째가 F. 자, 포스의 약자입니다. 힘. 단위는 뉴턴을 쓰고요. 자, 구분격 이렇게 N자로 표기하게 됩니다. N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N자는 보통 이제 남바의 약자로서, 자, 보통 수를 나타내게 돼, 수. 그냥 N자가 딱 보이면 숫자인데, 이게 구분격 안에 들어가면은요, 뉴턴이라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좀 힘드니까, 자,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Q입니다. 자, 이거는 전하의 약자예요. 전하. 그 단위는 쿨럼이고요. 구분격으로 이렇게 C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C가 딱 들어가면 이거는 뭐야? 바로 쿨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쿨럼. 그 다음에 I입니다. 자, 전류죠. 단위는 암페어고요. 구분격 안에 A자로 이렇게 들어가요. V가 나옵니다. 자, 전압이고요. 단위는 볼트라고 읽어요. 그리고 구분기 안에는 이렇게 V자 씁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좀 웃긴 게, 자, 그냥 이렇게 표기하면 얘는 전압이에요. 자, 근데 이게 구분기 안에 이렇게 V자가 들어가면요. 이것은 전압의 단위는 뭐로 나타난다? 볼트다. 이렇게 읽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일단 C. 자, 캐패시턴스의 약자로서 정전 용량입니다. 단위는 패럿이고요. 구분기 안에 F자로 이렇게 표기하게 돼요. F자. 자,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여기는 F자하고, 자, 앞쪽에 있는 F자하고, 자, 그냥 F자 표기하면 요거는 뭐야?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힘. 자, 근데 요게 F가 이렇게 구분기 안에 들어가면요, 요거는 뭐야? 바로 패럿이라는 단위가 됩니다. 이런 것들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덕턴스, L로 표기하고요. 단위는 헨리라고 읽어요. 헨리. 그 구분격 안에 H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H자가 보이면 요거는 뭐야? 헨리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된 거, 동그라미에다가 사선 친 거, 이거는 자속인데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 그 단위는 웨버고요. WB로 표기합니다. 대문자 W에다가 스몰 B자 표기한다는 거예요. WB, 웨버. 자, R은요, 레지스턴스고 저항이고요. 단위는 OHM 옹으로 표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옴자 쪽 올가미 형태 되어 있죠? 자, 옴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P. 자, P는 이제 파워인데, 저거는 전력이다. 이게 전력, 파워, 힘이죠. 단위는 와트. 그래서 자, W로 표현하는 거, W.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저 앞쪽에 보니까 W가 또 있어요. 요거는 일 에너지 표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W 표현하면은 아, 일 또는 에너지인데 이게 구분기관에 들어가면요. 자, 뭐가 되는 거예요? 전력의 단위는 와트가 돼 보인다고요. 자, 요런 것들. 그러니까 같은 문자인데 구분기관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의 자 토르에 나오는 헐크랑 같습니다. 한때는 박사였다가 한때는 초록괴물 되는 것처럼 이게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 단위는 이제 줄이고요. 줄, 그 다음에 뉴턴 미터 이렇게 된다. 자, 뉴턴은 힘이고 미터는 뭐니까 거리니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가장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읽고 쓸 줄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요 단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문자입니다. 자, 특수 문자. 요게 사실은 원래 더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만 몇 개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알파라고 이렇게 표현된 게 있어요. 알파. 그 다음에 베타. 자, 그리고 요거를 갖다 보통 쓸 때 알자 쓰는데 알이 아니고 감마입니다. 감마. 그 다음에 델타. 그리고 입실론 이렇게 표현한 게 입실론. 자, 이자 형태인데 조금 이렇게 흘림체 형태로 이제 쓰는 입실론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나중에는 이제 뭘로 쓰냐면은 나중에 유전율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유전율. 그 다음에 에타. 자, 요거는 보통 효율로 많이 씁니다. 효율. 자, 세타는 각도로 많이 표기하죠. 각도 또는 위상 이렇게 표기할 거예요. 세타. 그 다음에 뮤. 자, 뮤는요 뭘로 쓰냐면은 투자율로 쓸 겁니다. 투자율. 근데 단위다 보면 여기가 또 뭘로 쓰냐면 마이크로라고도 하게 돼. 마이크로. 자, 파이. 파이. 요거는 우리가 몰라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눈물 표시할 때 파이를 갖다가 두 개를 쓴단 말이야. 그죠? 이게 눈물이 아니야. 파이. 파이파이죠? 파이파이. 그러니까 파이 좀 달라 이거야. 자, 요건 얼마? 3.14 이런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그래서 크기로 표현할 때는 3.14고요. 각도로 표기할 때는 얘가 180도를 가져 이렇게. 크기와 각도. 자, 그러니까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파이. 자, 그 다음에 로우 요거는 이제 뭐냐면 고유 저항을 나중에 표현할 거예요. 자, 로우 이렇게 되고요. 자, 시그마가 있고요. 타우가 있습니다. 타우는 이제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자, 나중에 시정수로 표현합니다. 시정수 단계에서 시정수. 자, 오메가. 자, 요거는 각 주파수 자, 또는 각 속도로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오메가. 자, 카파. 요거는 도전율로 표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업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 막 보일 때는 이제 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도전율이구나. 요거는 오메가는 자, 뭐 각 주파수, 각 속도구나. 자,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읽을 줄만 아시면 되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